집으로 해놓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집을 아 수분이 빨아먹게. 없냐 물기가 하나도요. 언니 이게 흑산도 없는 건가? 요 밥코드 그대로요. 흑산 거. 이거 지금 여자죠. 간쟁이보다 훨씬 큰. 여자. 비교할 수 없죠. 여 부전 나온다요. 여 부전이다요. 아가집이죠. 아가집? 애기집? 알지. 부전요. 이건 여자집만 있는 거죠, 언니? 응. 또 있다. 아니. 알집 또 있어요. 이게 알집이죠, 어머니. 응? 알집. 응. 키가 나와. 여기 안에 곤박 나와. 어머나. 이거 나와. 나 이거 처음 봤어, 어머니. 아가. 아가집이네, 이게. 이게 알 품고 있다가 빼주는 거야. 이렇게 잘라서. 이거 어머니 먹는 거잖아요. 몸에도 좋잖아요. 잘라갖고. 바로 빨아먹어. 어머. 어우, 맛있어. 나 못 먹어. 언니 나 못 먹어 그거는. 10년 넘게 홍어를 전수받고 있는 똘똘한 막내 며느리 환희 씨는 시순 씨의 자랑인데요. 어머니 홍어가 오늘 찡그리고 있네. 우리 친정엄니가 식당을 했어. 식당을 해놔서 엄니한테 지금 우리 어미한테 배운 대로 지금 해라. 요 숙성을. 2대는 우리... 내가 기고. 3대는 며느리. 우리 며느리님 짠 악역 다섯가지가 며느리 딸 같아요. 네. 매일 수백 마리의 홍어를 다듬고 삭히는 고생스러운 일을 거침없이 해치우고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깨우치는 똑소리 나고 착한 며느리지만 네. 만자가 붙네요. 예. 그녀에겐 말입니다. 치명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냄새 맡아봤지 않니? 단단한 거 하고 먹어봐야 돼. 여기를 눌러서 네. 아가미를 눌러서 이렇게 먹어보면 네. 이제 냄새가 입에서 이제 표정이요. 오래 머물수록 이것이 거식이야. 거식이 하죠. 더 향한 맛이 나. 아 그래요? 35일, 30일 이것보다는 또 내가 먹어본 것이 더 확실해. 그러니까 엄마는 이러고 먹어보냐요. 나는 이 눌러서 계속. 그렇게 해서 이제 맛을 보시는 거죠. 예. 예. 거시기 한데. 예. 이거 못 먹어야. 못 먹어. 아, 저 정말 거시기 한데. 예. 영화 팝스가 생각나네요. 홍어를 입에도 못 댄다는 우리 며느리. 어머, 그래요? 예. 강제인데, 어머니, 강제. 먹긴 먹어야 되는데. 어떡해. 먹긴 먹어야 되는데. 그니까, 어머니, 내가 숙성시키는 거는 빵점 며느리라 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전수 받아야 되는데. 네, 못 먹어요. 이거는. 이건 비밀이에요, 비밀. 어머나. 이제 가서 묵어봤잖아. 아니, 내가 이거 간본 순간 이제 어머니 은퇴하셔도 돼. 그러면 니가 다행이다. 그러면 여러분 하고 나와라, 마무리. 내가 솔직히 요거는 우선 자신이 없어서 내가 어머니 곁에 두는 거예요. 내가 그래. 요것만 찍어 엄마. 먹고 혼자 수술할 수 있는. 홍어 왕국을 이룰 후계자가 정작 홍어 맛을 모르니. 죄송합니다. 이거 걱정.